교육부나 지역교육청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교육당국의 이런 징계 요구가 상당수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역화된 사립학교의 현실, 어느 정도인지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교 4개 학교를 거느린 안동 경안 학원의 최근 3년간 징계 처분 내역입니다. 2010년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요구한 6건 가운데 자판기 수익을 이용한 최모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재단의 경감 조치로 단순 경고에 그칩니다. 2012년 경북교육청이 4건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수학여행 중 골프를 친 학교장과 교사는 정직. 각종 회계 질서 문란으로 역시 최 행정실장은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가장 낮은 견책과 경고를 처분합니다. 영주 동산재단, 장학금을 횡령한 교장을 해임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지만 감봉 1개월을 처분합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했는 거에 대해서 또 관여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주려고 처분을 하긴 했는데 뭐 소송에서는 판결해버리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고요. 국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경북 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요구 53건 중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실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11건 중 5건만 이행됐고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할 정도의 비리, 즉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무려 70% 가까이가 경감되거나 아예 묵살됐습니다. 사립학교가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이 작동하지 않은 사학의 성역이 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